그 아줌마가 딱 나를 붙잡더니, 학생 아까 사이렌 소리 들었지? 예, 왜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터졌대. 아, 전쟁 터졌대. 우리 고향은 그 황해도 연백이기 때문에 개성하고 얼마 안 돼, 38선이. 그래서 6.25 발발하고 이틀 만에 점령당했어요. 피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 전부 나온 것이 일사후퇴라고 했어. 우리가 전진했다가 후퇴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이북 사람들이 주로 많이 피난을 나왔어요. 피난 나올 때 제일 절실하게 됐어요. 제가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에 그 겨울이 되니 혹독한 추위였었습니다. 한강도 벌써 11월 하순에 결빙이 돼가지고 그냥 고로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형하고 나하고 둘이 이제 피난을 갔습니다. 대둔산에서 공비들이 오는 루트입니다, 거기 갔다. 여기도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그 종조 할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태운면 면사무소 있는 동네로 데리고 또다시 피난을 가더라고. 그 다음날 강기영이 자서 싹 섞여오더라고. 예광탄이 아닌 총탄도 불빛이 나더라고. 그냥 어마어마해. 피해능 선절 반추벌 전투에 위생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부상당한 그 전우를 후송해서 사단 의무실로 보내주고 그 많은 젊은이들을 다 후송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죽은 거를 버려두고 나온 그 순간이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 임무는 캘러부대라는 거는 현역과 틀려가지고 아무 깜깜한 밤에 후방 지역을 침투를 해가지고 후방 교란 작전을 하고 거기에서 은신에 살고 있는 우리 애국자들을 피난시키는 거, 이런 걸 주로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밤마다 내려와서 양식이라든가 생필품이라든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살 수가 없잖아요. 무기 들고 지켜야 돼요. 매일 오니까. 전방에서는 중공군이나 인민군을 상대로 해서 격렬한 전쟁이 벌어졌지만 여기는 방어를 위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근데 가장 슬펐던 일은 그 당시에 고등학교 교장 하던 분인데 데리고 나오다가 개들이 쏘는 총에 맞으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속에서 적지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냥 후퇴하는 이와 같은 비참한 경험도 했고. 5일 전투를 해가지고 가리봉을 탈환을 했는데 하루 후에 인민군한테 다시 또 뺏겼어요. 미국하고 한국군 전상자가 무려 부상자가 2천여 명, 실종자가 400여 명, 전사자가 340명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 철모라는 게 없었어요. 전부 이제 그 이런 자갑목을 쓰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파편이 맞으면서 이게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이 머리에 피가 엉망이 돼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외상들이 얼마나 출혈이 많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전부 내 또래고 전부 집이 이북이다 보니까 죽어도 어디 가도 저거 할 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강화도 가면은 문명용사라고 그래가지고 탑을 하나 해가지고 거기에 이름만 새겨져 있다 뿐이지 금거자료가 그밖에 없어요. 참 이 전쟁이라는 거는 참 무섭다. 참 비참해. 행복이다, 뭐 즐거움이 뭐다 그런 것보다는 빨리
우리 하나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염원밖에 없었어요. 마 충성충성하지만은 속으로는 수전을 가장 즐겁게 받아들였지. 왜? 전투라는 것이 그렇게 비참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죽음을 우선 면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니까 안도는 됐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기우가 엄청 많았죠. 휴전을 함으로 인해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선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개념이 좀 틀리지만은 뭐 전쟁만 끝났다 뿐이지 내실적으로는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결론,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휴전이 된 후로도 이게 마지막 끝난 것이 1956년 1월 달에 끝났어요. 여기는 대동산은. 제가 군대를 자원해서 입대 지원한 것도 내가 군대 들어가가지고 빨리 북진을 해가지고 내 집을 가고 싶은 그 욕심이 더 많았어요. 아주 그냥 고향. 그 당시에 미팔군 극동사령부가 공적이 많았던 이유가 우리 마음이 참 그랬기 때문에 고향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 개념. 통일이 돼가지고 집에 가갈 때는 그 꿈이 휴전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실향민으로서 참 크게 실망한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물론 그때 뭐 특별한 내가 애국심이라든가 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참여를 했지만은 방위를 위해서 무기를 들고 공비하고 싸웠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것들이 후세에 잘 전달이 돼서 다시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그런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 한국전쟁이 시작한 그때 내 나이 19살 갓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전쟁은 나에게 엄청난 교훈을 가르쳐주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뜻하지 않는 전쟁으로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그저 제일 안타깝고 고향에 계신 부모를 뵙지 못하고 멀지 않은 장래에 세상을 뜰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좀 가슴 아프게 하는 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이런 아픔이 앞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안 됐으면 하는 것이 내 이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장순아, 참 고생했다. 나이 16살에 참 그 험하고 험한 피난 생활 또 그 캘러부대 생활을 끊임없이 하면서도 뭐 의지를 잃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하고 휴전되는 후에도 현역에 가가지고 28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군 생활을 하면서도 참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하고 임무를 완수하고 나와가 참 좋다. 앞으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살기를 바란다.